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망에 이르는 죄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겁도 없이 많이 오셨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려고. 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권적인 거였어요. 주권적으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고 그 다음에 목회자와 성도님들과 비전을 공유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주일 설교를 마치고 월요일 아침에, 저는 이제 아침에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생 때니까 수십 년 전이죠. 이 수십 년 전에 꾼 두 가지 꿈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아, 이 두 꿈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게 확실하고, 전에는 내가 이 꿈들을 내 입장에서 이해를 했는데 이 꿈의 진짜 뜻이 이런 뜻이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만 알고 있으려고 그랬어요. 뭐 그렇게 깨달아졌다 그래도 뭐 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래서 이제 그걸 무시를 하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기도에 집중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도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들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조목조목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김옥경 목사님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저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야, 그래도 부스러기는 좀 그렇다. 아니, 부스러기를 구하냐? 부스러기는 좀 심하다. 그래서 기도를 바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부스러기보다는 좀 더 많이 주시옵소서. 부스러기보다는 더 많이 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나가서 내가 내 꿈들을 해석해 준 것을 녹음해라. 왜냐면 이것은 단순히 너만 이해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비전 속에서 사랑하는 교회 모든 목회자와 사역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때다.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너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주일날 예배 설교 전에 이것을 성도들하고 나누어라.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기도를 중단하고 나와서 녹음한 것을 이제 녹취를 했는데 그 녹취한 거를 여러분들하고 설교하기 전에 간단하게 나눌 생각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신 것은 오래전에 꾼 두 가지 꿈이었어요. 하나는 제가 신학생 때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 기도회를 제가 자주 갔었어요. 시간 나는 대로. 조 목사님 뭐 책은 100% 다 읽었고 또 이 조용기 목사님 설교 테이프들도 뭐 엄청 많이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듣고 가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철야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꿈이에요. 철야 기도 끝나고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죠. 어떤 사람은 아직 버스가 안 다니기 때문에 그 장의자 의지어서 잡니다. 그 중에 1인.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장의자에 앉아서 자는 거예요. 자다가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속에 조영규 목사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조영규 목사님이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니 뭐 그 당시 조영규 목사님은 좋은 의미에서 저의 완전히 우상인데 어떤 우상인데 저를 딱 보더니 이 표정이 굉장히 잘 아는 사람처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고 아주 반가워하는 얼굴로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어디 있다 왔어? 도대체 어디 있다 왔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너는 나의 영적인 후계자야. 그래서 네가 이 기회를 받는 그런 후계자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후계자다. 지금 조영기 목사님의 진짜 후계자는 없잖아요. 그죠? 그 관리해서 잘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은 계시지만. 너는 나의 영적인 후계자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는 꿈을 꾸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뭐 그대로 믿었어요. 지금 이게 세계 최대의 목사고. 그죠? 나중에 내가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울 거니까. 당연히 영적인 후계자지. 뭐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개척교회를 했는데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를 세계에서 크기는 커녕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를 막 15년 동안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쓰고 난 다음에 막 교회가 성장을 시작하니까 막 이단상꾼이 달겨들고 시기하는 목사들이 막 교단들이 거짓말을 개최해서 야 난 성경이 진짜들이라고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 지금도 많이 있더라고. 얼마나 그냥 음해를 하는지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조영기 목사님 뒤를 이을 만한 세계 최대기를 세우는 거는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지금 한국 성도는 얼마나 되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궁금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국 성도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야. 정상적인 우리 교회 성도 수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음해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 온 거고 정상적으로 하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는 수십만 명이래야 돼 한국 내에서만. 그래서 그냥 한국 성도가 몇 명이냐 이런 어마어마한 박해와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와 다른 나라의 길을 여시고 이런 부흥을 주시고 있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믿습니까? 아무튼 한국에서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이래서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건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닌가 보다. 그리고 잊고 살고 있었어요. 이제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그로부터 약 20년 후에 예,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한 확증을 저에게 한번 주셨어요. 당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로 뭐 예수님을 굉장히 여러 번 만나는 분이야. 응? 예수님의 방문을 여러 번 경험하고 뭐 산에서 가서 기도하다가 기도원에 오거나 집에 내려 있으면 예수님이 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케네석이 목사님보다도 그런 체험을 훨씬 더 많이 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방문은 굉장히 여러 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라든지 영적 체험이 굉장히 깊은 분이에요. 그리고 은사 같은 거 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깊은 분인데 극동방송에서 오랫동안 방송치유사회를 했는데 그 방송을 듣고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낫고 치유가 되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기도원 원장님인데 제가 볼 때는 뭐 한국의 케네스핵인이다 그렇게 좀 말할 수 있을 만한 물론 핵인 목사님이 더 훌륭한 분이겠습니다만 매일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그래서 이분은 혀가 꼬부라졌어. 맨 방언하고 맨 30년 이상을 매일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혀가 꼬부라질 정도로 방언을 이제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게 고바울 목사님인데 고바울 목사님이라는 공주의 금식기도원했던 고바울 목사님인데 제가 고바울 목사님 축복과 형통의 길로 책을 읽어보니까 뭐 한국에 이런 분이 다 있나 싶은 거야. 뭐 예수님 만나고 뭐 역사들 막 촉했는데
그 케네스 목사님 나는 환상을 믿는다 막 그런 거 있는 것 같은 거야. 너무 내가 압도가 돼가지고 와 한국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나? 한국에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다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울산에서 목회할 텐데 그 공주에 고박을 목사님 만나러 간 거예요. 다른 목사님 한 세 사람이랑 이제 공주에 이제 고박을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그 고 목사님을 이제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더니 라고 방언을 해보라 그래. 처음부터 그래서 방언했지. 방언을 주고 갔더니 통역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뭐 방언을 하고 나, 방언을 딱 하고 났더니 이분이 하는 소리가 당신은 조영기 목사님 뒤를 잇는 차세대 주자다. 하나님이 세운 차세대 주자다. 조영기 목사가 이 시대의 주자였고 당신은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차세대 주자다. 지금 어디서 목회하고 계시느냐? 차세대 주자를 만나게 되다니 이게 너무 반갑다. 내가 여기서 차세대 주자를 만날 줄은 몰랐다. 어디서 목회하냐? 울산에서 목회한다. 성도가 몇 명쯤 되냐? 그런 거 물으면 안 돼. 개척교회 목사한테. 개척교회 그런 거 물으면 안 돼. 뭐. 그때 한 30명 모일 때일 거예요. 30명. 한 30명 모일 때인데 뭐 그런 거 개의치 않아. 이거 영적인 거니까. 이게 목사님이 앞으로 목사님이 하는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것이다. 그 교회가 가장, 그건 이미 된 거예요. 그 울산에서 가장 큰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크니까 지금. 목사님이 앞으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 정도로 쓰신다. 조영기 목사님 같이 쓰신다. 근데 이분을 아셔야 돼. 이분은 조영기 목사님 제자고 조영기 목사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그분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최상으로 얘기한 거다. 아마 나는 조영기 목사 제자고 조영기 목사를 너무 존경하고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조영기 목사님 같이 쓴다. 하나님 그렇게 쓰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도를 하고 그러면 말씀을 즉각 즉박 받아서 설교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은사들이 이미 저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제가 받은 걸 갖다가 이제 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즉각 즉각 계시적으로 받아서 설교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랜 개척교회 하면서 큰 꿈을 가졌지만 이렇게 좌절감을 겪고 있는 나에게 굉장히 확증이 되고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바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주변 얘기를 들으니까 나를 만나려고 그렇게 찾았다 그러는데 나한테 연락은 안 왔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마지막에 죽기 전에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나중에 딴 사람으로부터 저는 들었었는데 저는 이 신학생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꿈꿈이 이게 진짜였고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교단들이 의미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볼 때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안에서 여의도 교회보다 큰다든지 뭐 단일 교회로서 여의도 교회처럼 단일 교회에서 세계 최대교 되는 거는 힘들어 보여요. 적어도 한국 땅에서는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프리카와 열방을 포함해서 반드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보여주신 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 교회. 믿습니까? 끝이 안 보이지. 아프리카 교회가 보여요. 미국에 있는 교회가 보이고 캐나다에 있는 교회가 보이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교회. 그 자체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유형의 교회를 계획하시고 저는 말씀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또 고바울 목사님이 예언한 대로 조영기 목사님 뒤를 잇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신학생 때 꿈꿈인데요. 이제 신학교 기숙사에서 신학생 때 신학생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 김응조 박사님이 제 방해를 찾아왔어요. 김응조 박사가 어떤 분이냐면은 예성교단의 아버지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아니고 모든 그 예성교단의 목사들의 아버지. 예성교단 전체 총회장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절대적인 존재. 예성교단 전체의 아버지. 그래서 예성교단의 설립자고 성결교 신학대학의 설립자고.
그 예송교단의 아버지인 영암 김웅조 목사님이 제 방에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성주 박사님이 함께 나타났는데 당시 예송교단의 그 성결교 신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신학박사는 이성주 박사 딱 한 사람이었어요. 나머지야 뭐 명예박사와 비슷하게 후루꾸루 받은 거고 정말 이제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코스를 밟아서 정통적인 신학박사가 된 사람은 이성주 박사님이 한 사람뿐이었고 이분이 참 재밌어요. 신학박사인데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깊은 기도를 강조해요. 늘 점 잘한 분인데 학자고 점 잘한 분인데 깊은 기도 뭐 맨날 깊은 기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전국 목회자 세미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이성주 박사도 또 강사 중에 하나로 불러가지고 성결교를 대표해서 그렇게 해서 그럼 가면 꼭 깊은 기도 깊은 기도나 뭐 이런 거 강의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영성이 있고 굉장히 점잖하고 또 학자들 중에 교수들 중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도 갖고 있었는데 이 두 분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저에게 말을 하기를 이 교단의 미래가 너의 어깨에 달려있다. 이 교단의 미래가 너의 어깨에 달려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 교단이 중흥하게 될 것이다. 중흥. 중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 저는 세계 최대에 대한 비전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제가 목회하는 교단이 부흥하겠지. 큰 교단이 되겠지.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뒤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가 예송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다가 예송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때가 IMF야, IMF. 그러니까 그때 울산 송도님들 아시겠지만 저 공기 나쁜 삼산동에 아주 거기는 공장지대에서 이 맥한 냄새가 올라오면 차 타고 피난 가야 돼. 아주 그 공기 나쁜 삼산동에 딱 그 앞에 현대제정차장에는 아파트 두 동이 딱 있었어. 나머지는 뭐 공구상가 이런 거고 거기는 주택지역이 아니고 딱 이 아파트 두 개 있었어. 거의 이제 100% 현대자동차다니는 그런 분들이. 거기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IMF가 딱 왔잖아요. 근데 이게 IMF가 신령하더라고. IMF가 11조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100% 잘랐어. 아니, 한 30명 모이는 작은 개척교회인데 아파트 두 동밖에 바라볼 게 없는데 11조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하나씩 자르기 시작하는데 100% 잘라버렸어. 이 사람들이 뭐 현대자동차 다니다가 여기 고향이 아니잖아, 울산이.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에서 잘리니까 다 고향 앞으로 해서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세를, 월세를 8개월을 빌렸어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교회 월세를 8개월을 빌렸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 문을 닫게 생겼어요, 닫게. 그런데 기껏 어렵게 개척교회가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개도 반가워. 이 막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해. 한 사람을 전도하면 이 사람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가족이나 친척들이 놔두질 않아. 지금도 우리 교회 음해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겪지만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놔주질 않아. 왜냐하면 저 밑에 지역은 고신이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성결교라고. 어떤 사람은 성결교 2단이라고까지 떠들어. 그러면서 장로교단인지 왜 성결교. 자기는 우리 교회 좋아서 다니고 싶은데 엄마가 아빠가 시부모가 뭐 친척이 다 막 그냥 저에서 빼나가. 8개월 세를 밀려서 지금 완전히 이제 교회 문을 닫을 그런 위기에 와 있는데 겨우 전도하면 그렇게 해서 다 빼가나니까 이러면 이제 교회 문 닫는구나. 그래서 예송교단에서 저에 대해서 악한 소문들을 퍼뜨렸는데 그 교단이 왜 목사들이 항상 그런지 몰라. 응? 그 지방회장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때 상황들을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참 이 목사 세계가 너무 악해. 너무 거짓말들 잘해. 이것들은 아주 목사들이, 교단들이. 새빨간 거짓말들. 아, 그렇게 해가지고, 야, 내가 무슨 뭐 성결교 꼭 목사가 되려고 목사가 된 거야? 나는 목회하고 예수님 섬기고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지?
근데 이게 성결교 계속 하고 있다가는 이제 목회 못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완전히 절박한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냥 여기 장로교 안 오면 안 오니까 장로교를 무조건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기 쉬운 장로교단으로 내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장로교에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됐는데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이제 장로교단에서 목회를 하게 됐죠. 나중에 내가 장로교단에서 목회를 하게 되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또 성결교회에서 총회장하고 총무 목사님하고 내가 성결교를 들어가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총회장하고 총무 목사님이 성경교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침체되어 있는데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에게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어? 이거 누명인 거는 다 아니까 우리 교단에서 같이 그래서 이대위에서도 다 해서 내가 이단성 없고 음해 당하고 있다. 그 성결대학 가서도 이대위에서 다 조사도 받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문서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결정 내려서 거길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단 사냥꾼들이 그 불의한 교단들 통해서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예성교단에 막 그거 막 항의하는 팩스들이 막 들어오고 기사들도 그러고 난리들이 났지. 아무튼 한국계 너무 악하거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여기서 다 굴복해버린 거야. 자기네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도 다 굴복해버린 거야. 압력에 뭐 총회장 이해는가 뭐 총회장도 탄핵시킨다 그러고 뭐 이게 뭐 왜냐면 거기서 저 김재용 목사 뭐 또 무슨 목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참 나름대로 인품이 훌륭한 사람 같은데 왜 그런지 다른지 몰라 이게. 이 칼빈주의자거든. 성결교인데 칼빈주의자. 그러니까 장로교 교리를 갖다가 들이대고 막 반대를 하고 이 짓거리를 해가지고 내가 성결교가 어떻게 보면 내 모교단인데 나는 한국교회에서 뭐 너무 악한 교단을 많이 봤지만 성결교처럼 악질을 내가 보지 못했어. 교단도 작은데 그때 얼마나 악질인지. 그 뭐 성결교단 무슨 홈페이지 같은데 얼마나 우리에 대한 사악한 거짓말로 하니 내가 불신자도 구원받는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단이다. 이런 글들을 올린다니까 목사들이. 내가 불신자도 구원받는다 그랬다. 그러니까 아이고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겠지만 내가 목회자나 교회 얘기하면 이해를 하셔야 돼. 내가 체험한 거는 악귀들이야. 악귀들. 사람도 아니고 악귀 같은 것들. 뭔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지어내고 어떻게 그렇게 목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교단이 악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오죽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근데 그게 뭐 그때만 있겠어? 그 뱀이 그때만 있겠어? 산에 가봐요 뱀 많아요. 그리고 목사들 모인 데 가봐요 뱀들 많아요. 뱀들 우글우글해요. 뱀들 독사의 새끼들 천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뭐 이쪽으로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예성교단에서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때는 분명히 이게 영몽이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응? 너를 통해서 이 교단이 중흥하게 될 거라 그랬는데 어 그럼 이 분명히 이게 영몽인데 이거 난 영몽에 대해서 내가 일가견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분명히 영몽인데 뭐 사람이 잘못 꿈꿀 수도 있겠지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두 가지 꿈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정확한 꿈이다. 그 다음에 둘 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성령신학교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한 것뿐이다. 그럼 신학생인 너한테 내가 뭐라 그러겠냐.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이제 목회할 줄 알고 있는 너에게 내가 뭐라고 말하겠냐. 그래서 내가 그 당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단순히 예성교단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성결교는 없다. 감리교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성도 기성도 이미 장로교 이중대야. 칼빈 교리의 이중대야. 말로만 사중복음이지 칼빈주의자들이 예성을 다 장악하고 있어. 기성도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성에서 우리에 대한 불의한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이 내세운 게 뭐냐? 통합이나 합독이나 백성이나 똑같아. 합신이나.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거는 목사가 또 필요 없고 평신도도 이게 이단사설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 안에 정통교리인 걸 다 알아. 그런데 통합, 합독, 백성, 고신, 심지어 예성까지. 성결교회는 예성까지.
이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으셨다고 그게 무슨 이단의 증거인 것처럼 떠든 게 한국교회니까 이건 정상이 아닌 거거든. 이거는 공신력 있는 교단들이 그거로 따지면 순복음도 이단이고 성공회도 이단이고 구세군도 이단이고 그거로 따지면 성결교도 이단이고 감리교도 이단이고 다 이단되는 건데, 이런 말을 그런 모든 교단들이 떠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들이 불의했고 얼마나 이들이 사실에 관심이 없었고 얼마나 악하고 이 모든 교단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였는지를 이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결교회 교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건데, 나에 대해서 불의한 결정을 내리면서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을 수 있다 그랬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랬다니까 성결교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게 한 교단의 목사들이 모여서 한 짓거리들이 아니까, 이게 마귀 역사지. 무슨 정신병 걸린 것도 아니고, 이런 짓거리들을 했어. 이게 완전 마귀 역사죠. 그러니까 이미 성결교는 성결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만 성결교지. 자기 교단의 교리를 부정하고 자기 교단의 교리 때문에 공격을 받으면 같이 심이 돼줘야지. 그죠? 사실에는 자기네들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백석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은 그거 외에는 딴 게 나한테 아무것도 없었거든. 두 해 동안 조사를 받은 결과. 여러분 다 총회장, 백석의 총회장 총무가 나를 직접 만나가지고 성경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다. 2년 동안 교수들이 부총장까지 다 달려들어가지고 설교 테이프 뭐 책 다 조사했는데, 근데 딱 하나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그거 장로교 교리하고 달리니까 고쳐라. 이거 외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단 사설이 아니거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단이 아니다 딱 인정하고, 그죠? 내가 그랬거든. 그 총회장, 백석 총회장 보고도, 아 이거는 이단 사설이 아니지 않느냐, 이건 감리교 성결교 교리 아니냐, 그리고 나는 성결교 신학교 나온 사람 아니냐. 아니 나경일 목사님도 장로교회에서 목회하지만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지 않느냐, 그리고 서로 다 묵인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걸 왜 문제 삼느냐. 그리고 이게 문제 삼는다면 나 건드리지 마라. 내가 그냥 나갈게. 이 교단 나갈게. 그런데 다 그렇게 인정하고 아무 의미 없다고 인정하고 총회에서 제명 출교시켰잖아. 그리고 목사들은 아 뭐 제명 출교됐으니까 문제가 있어. 다른 교회 신자들은 뭐 아 제명 출교했으니까 문제가 있어. 야 진짜 목사들 니들도 그러면 안 된다. 한국 기독교인들 너희들도 진짜 무지해도 어느 정도고, 응? 진실에 관심이 없고 정의감이 없어도 어느 정도지,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응? 모든 게 다 이게 내가 말하는 거는 수십 년 전에 떠들어온 거고 책으로도 나온 거고, 이게 사실이면요 거짓말로 우리를 매도한 사람들이 그 교단들이 날 가만히 있겠어요? 벌써 고소해서 난리가 났지. 이게 100%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도 끽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 뭐 얼마나 더 증명을 해줄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교단을 의심하는 목사 자체가 악한 거야. 그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의심하는 타교의 신자 자체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거야. 뭐 도대체 뭐 사람이 어떻게 더 증거를 보여줘. 모든 걸 다 드러냈는데. 통합 사면이 같은 경우에 니네들이 거짓말로 우리를 이렇게 의단으로 매도했잖아. 그걸 들이밀었는데. 그래 통합 이면에 2대2 사면이에서 그걸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는데. 그게 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 아니라고 한 건데 지들이 또 막 발작하듯이 뒤집었고, 이게 무슨 미친 것들도 아니고 목사라는 것들이 어떻게 수천 명의 목사가 모여서 그런 미친 짓을 해. 응? 양심이라는 게 없고. 우리를 조사했던 통합의 2대2 위원이 통합 목사들이 저렇게 예수 죽이라고 날뛰는 것처럼 미쳐서 고함지르고, 그 총의 방백 조폭같이 미쳐서 고함지르고 그런 거 보고 충격을 받아서 오열을 하고 통곡을 했어요. 이런 교단이었나? 우리 교단. 그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나하고 통화를 했는데 말을 못해. 말을 그냥 우느라고. 자기 교단이 나 이렇게 악한 줄 몰랐다. 한국교회가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 이렇게 거짓되고 이렇게 마귀적인지는 몰랐다. 정말. 응? 변 목사님이 이런 것들한테 이렇게 당해하고 사는 줄을 몰랐다. 어떻게 목사들이, 어떻게 교단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남자가 그냥 통곡이 터져나와가지고 오열을 하면서 말을 잘 못하더라니까. 말을. 응? 몰라. 이런 것도 좀 하도 밀어내서 못 알아듣는 목사나 타교의 신자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려나.
뭐 그런 생각도 드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결교 안 해도 뭐 강금성 선배님 같은 또 이 성결교 교리를 제대로 고수하고 또 진실한 목사님들이 일부가 있죠. 많이는 없어. 솔직히 많이 있으면 교단이 그렇게 불이한 결정 내릴 수가 없어. 많이는 없고 일부가 있는데 어느 교단이나 이 신실한 목사들이 일부가 있지만 그러냐면 교단 자체는 예서는 예성은 성결교가 아니다. 장로교 이중대다. 또 여러분 기성도 성결교가 아니라 장로교 이중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리교가 웨슬리 후예거든요. 감리교가 웨슬리 후예인데 근데 감리교도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다 망가져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 아, 자녀들이요. 신학 아무데나 보내면 자녀 다 망합니다. 주의종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마귀종 돼서 나옵니다. 사람은요. 귀가 얇아요. 그 다음에 정말 자기가 말씀을 깊이 알고 분별하는 게 아니면 학자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근거들이나 자료들을 편파적으로 되면 다 세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교 저런 거는 없어져야 돼. 한국 신학, 한신대, 감리교 신학대, 뭐 맥 신학들이 있어. 이런 건 없어져야 돼. 그건 마귀종 만드는 곳이야. 그거는 교회를 말아먹으려고 생겨난 신학교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을 가가지고 완전히 목회자들을 불신자로 만들어본 거예요. 불신자면 목회하지 말아야지. 또 이것들이 밥 먹고 살라고 목회를 하네. 그러면서 성도들을 다 망쳐놓는 거야. 뭐 창조가 선하다. 뭐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신 게 아니다. 뭐 벨 헛소리. 그 완전 이단들이 지금 여러분 감리교 안에 저 기장 같은 교단들 안에 성공의 그거는 뭐 거의 이단이고 이거 완전히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신학교 교수들이 80% 90%가 이단이에요. 그런데도 완전히 이단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아무데나 보내면 안 돼요. 신학교 아무데나 보내면 안 되고 크고 작든 보수적인 신학교를 보내야 돼. 내가 우리 목회자들 보고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쓰는 주석은 보지도 마라. 읽지도 말아라. 그거 다 그 독이 들어가는 거다. 보수주의 신학자가 쓴 거 외에는 아예 읽지도 말아라. 그런 책들은 아예 읽지도 말고 그런 거를 가지고는 아예 연구도 하지 말아라. 그래야 여러분 안전해. 그래야 안전하고 미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어요. 장로교 이상으로 문제가 많은 게 지금 감리교예요. 그래서 지금의 감리교는 진정한 웨슬리의 후예가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탈선한 집단이래요. 과거 김홍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김홍도 목사님이 그 변산한 학장에 그게 변씨야. 그 변산한 학장에 자유주의 신학과 싸웠잖아요. 지금 여러분 감리교 신학계는 변산한 학장에 이게 변산한이 이단이거든. 감리교가 그걸 이단으로 때렸어야 감리교가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이 변선한 제자들을 전부 이단으로 때려서 다 내쫓아야 감리교가 사는 거야. 이게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성경의 근본적인 걸 부정하는 이단자들인데 이게 감리교 신학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 다니지 말아요. 감리교 다니지 말고 물론 이제 목사님 따라 좋은 목사님에서 그런 데 다녀도 되지만 감리교 하면 일단 의심하고 봐야 돼. 뭐 기장 그러면 일단 의심하고 봐야 돼. 믿습니까? 성공해 그러면 니나 해. 그런 데는 여러분 가지도 말아야 돼요. 김홍도 목사님이 변선학자하고 막 싸웠는데 김홍도 목사님 옛날에 그 교회 간증해 보면 어떤 분이 입신을 했는데 물어보잖아요. 변선학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에 없다. 그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자들은 천국에 그들의 자리가 없다. 그거 다 지옥에 가 있는 것들이거든.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칼빈 교리가 태생적으로 문제잖아요. 우리가 다섯 가지 칼빈 교리 다섯 가지가 이게 이단은 아니야. 이단은 아닌데 다 왜곡된 거야. 다 잘못된 교리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칼빈 어거스틴하고 칼빈이 개신교를 망쳐놓은 것인 거거든. 이게 이 개신교를 망쳐놓은 것인데 이렇게 여러분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사람의 계명이 그 안에 너무 많고 이단 사설까지는 아니라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이 전체 기독교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근데 장로교가 잘한 게 뭐냐? 보수적인 노선을 걸어갔다는 거야. 비록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보수주의를 취했기 때문에 전체 개신교를 리드하면서 나갔다.
근데 감리교는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가까운 참된 진리를 웨슬리를 통해서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감리교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많은 감리교보다 더 악하게 된 게, 장로교보다 더 악하게 된 게 감리교는요. 그러니까 지금 감리교는 없대는 거예요. 이름만 감리교지 이게 진짜 웨슬리의 후예도 아니고, 웨슬리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고, 웨슬리는 그런 뭐 이단이 아니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성결교도 없고 감리교도 없대는 거예요.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도하면서 들은 음성들을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도 알지 않느냐 성결교가 어디 있느냐, 너도 알지 않느냐 감리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어디가 진짜 성결교예요? 너희 교회라는 거야. 너희 교회가 진짜 성결교회라는 거야. 어디가 진짜 감리교예요? 너희 교회가 진짜 감리교회라는 거야. 믿습니까? 너희 교회가 진짜 성결교회고 너희 교회가 진짜 감리교회. 근데 왜 장로교단이라 그래요? 이대이도가 너무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아. 그때는 내가 장로교회 몸을 담고 있다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장로교회 몸 담고 있다가 성결교단을 이러면 성결교 가만히 있겠어요? 감리교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 그럼 다른 거 지면은 가뜩이나 이단이라고 나는데 더 이단스럽지.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제일 쇠가 빠지게 많은 게 장로교단이니까. 300개 뭐 분열이 돼가지고 뭐 교단이 300개가 넘는다니까.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장로교단을 우리가 한 거예요. 지금도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근데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있죠. 어떤 비밀이 있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기 장로가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가 아니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다른 모든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거기 장로가 목사 장로와 장로 장로, 그죠? 요걸 갖다 장로라 그런 거. 우리는 그거 아니야. 우리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자, 목사, 교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장로된 뭐 나 베드로는, 요한이 장로는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대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자, 목사, 교사, 이게 성경에서 다 장로예요. 우리는 장로하고 목사가 이끌어가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선택하고 세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자, 목사와 교사가 성경대로 이끌어나는 교회다. 믿습니까? 성경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게 오늘날 장로가 아니거든요. 그게 전부 목회자들이거든요. 사도 아니면 선지자 아니면 보험자라는 목사 아니면 교사 아니면,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장로교라는 이름을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별된 개념으로 장로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짜 어디가 성결교고 진짜 어디가 감리교회냐, 우리 교회와 내일총회를 하는 우리 교회가 만든 부흥총회, 우리 교회가 만든 총회잖아요. 이 부흥총회가 여러분 진짜 성결교고 진짜 감리교회라는 거예요. 웨슬리가 칼빈에 맞서는 웨슬리 신학을 만들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분별하고 열심히 가르치면서 웨슬리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제가 웨슬리 총서를 거의 다 읽었습니다. 서신서까지도, 뭐 웨슬리 표준설교집 상하, 그 굉장히 그 설교들이 탁월합니다. 표준설교집 상하 당연히 읽고, 웨슬리가 쓴 모든 논문집 전부 다 읽었어요. 또 웨슬리가 일기도 읽었어요. 웨슬리 일기도 읽고, 그 웨슬리 총서에 없는 책들은 저는 굉장히 집요해. 웨슬리 이 책 말고도 뭐가 있다, 근데 구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책을 가진 사람을 찾아. 이게 울산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아주 젊은 총각 때부터 해온 일이야. 그 책이 없다, 그러면 그 책을 가진 사람 수소문에서 찾아. 그래서 그 책을 빌려서 재본해. 내 서재에 가면 웨슬리 책들을 재본한 것들이 있어요. 출판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구할 수가 없어, 책을. 그러니까 가진 사람을 갖다가 뭐 어떤 때는 감리교 신학교 도서관에 가서 그걸 해서 재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웨슬리 책들은 제가 거의 대부분 다 읽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읽어봤는데 웨슬리는 웨슬리 신학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웨슬리는 방향을 바로잡았어요. 방향을 바로잡았고, 웨슬리는 이 말씀의 은사가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찰스 피니가 더 강력했지만 이 시안에 기름 부음은 찰스 피니가 훨씬 강력해. 찰스 피니는 놀라운 하나님이었어요. 말씀에 기름 부음은 찰스 피니가 훨씬 강력해. 성경 해석과 분별력은 웨슬리가 훨씬 정확해. 똑똑하기는
찰스피지가 훨씬 똑똑해. 굉장히 깊어. 근데 정확하기는 웨슬리가 훨씬 정확해. 그래, 하나님이 웨슬리를 또 그런 쪽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말씀에서도 강했어요.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쓴 칼빈이나 루트하고는 종류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고, 웨슬리는 정말 피니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웨슬리가 토기장의 비유를 해석하지 못했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도 못하다가 겨우 해석해가지고, 은혜로 해석해서, 그죠? 이 토기장의 비유를 해석, 로마서 8장 30절도 뭐 전혀 감을 잡지 못했어요. 칼빈 지자는 이거다, 이게 아니다, 이게 그냥, 몰아붙일 뿐이지, 왜 그게 아닌지 전혀 뭐 웨슬리가 알지를 못했어요. 지금 내가 설교하고 다루고 있는 난해구나, 그런 유형에 대해서 웨슬리는 손도 대지 못했어요. 나는 웨슬리의 거의 모든 글을 읽었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손도 대지 못했어요. 그런 방향이 많았어요. 그런 말씀에서가 강력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였어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웨슬리도 사도였었고, 찰스 핀이도 사도였었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시대에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가 주는 이런 해석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저는 뭐 피니의 책도 100% 다 읽었습니다. 피니의 책도 100% 다 읽고, 웨슬리의 책도 거의 100% 다 읽고, 썬다싱의 책도 거의 100% 다 읽고, 정말 중요하다고 해겐 목사님 책 당연히 100% 다 읽고, 중요하다는 책은 제가 그냥 아주 끝장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궁금했던 모든 것을 답을 찾았던 게 토기장의 비유나 8장 30절이나 그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찾았던 게 피니 책에서도 답을 찾고, 웨슬리 책에서도 답을 찾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책에서 답을 찾고, 주석들에서도 답을 찾고, 강해설교집에서 답을 찾고, 근데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답도 안 찾고, 여러분은 관심도 없고, 여러분 궁금하지도 않고, 여러분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근데 갑자기 오늘 뭐 내가 뭐 깨달았다면 왜 저러지? 아, 하나님께서 뭐 기념비적이다, 뭐 초유다, 뭐 막 그러면서 할렐루야다 그러면 왜 저렇게 호들갑을 떨지?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이해와 분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정립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연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다방면에 독살하면서 찾고 또 찾았는데,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확 뛰어나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흥분되고, 그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최초로 그 웨슬리 신학이 완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거대한 칼빈주의를 대적해가지고 완벽하게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논리적인 논증으로 칼빈주의를 이길 수 있는, 칼빈의 내노라는 세계적인 신학자나 강해설교자를 그냥 짓밟을 수 있는. 내가 그런 일 잘하잖아. 로이드 존도 확 짓밟아버리고, 막 무도 확 진짜 배추도 확 빼버리고 막. 설교하다가 내가 그런 말이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으로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신학의 꽃과 완성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설교와 계속 출판하는 책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웨슬리 신학의 완성, 바꿔 말해서 진리 회복의 정점에 해당하는 그런 책들이 하나님의 내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교는 본래 웨슬리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김흥조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너를 통해서 성결교단이 중흥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단지 예성교단을 말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결교가 교리로 갖고 있는 이 웨슬리 신학이 완성이 되고, 칼빈주의 때문에 망가진 개신교를 회복시키는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실제 의미는 여러분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회복이 되고 큰 부흥이 일어나고 최대한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데 창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참복음, 그리고 참진리입니다. 참복음,
참 진리. 그냥 진리 이런 거는 부족해. 너무 가짜가 많고 섞인 게 많아서. 참 복음, 참 진리. 특히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이 시리즈 설교.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이 설교와 책이 오늘하고 다음 주 이제 두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교계 지도자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한 사람이라도 깨우기 위해서 정말 교계를 개혁하기 위해서 한국계 유명한 목회자나 뭐 선교 단체나 무슨 교수나 뭐 전부 우리가 무료로 배송해 줄 것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나 목회자들에게도 전부 우리가 배송해 줄 것이. 듣고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목마 진리에 목마른 사람은 진리에 목마른 게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 지가 하는 게 맞는 줄 알아. 아예 거들떠도 안 봐. 이게 문제야. 근데 정말 진리에 목마른 사람, 씨름에도 안 되고 독서에도 안 되고 고민했지만 풀리지 않은 사람은 딱 보면 여기서 이게 확 풀리니까.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동료들에게 나누고 다른 사람 나누고 그래서 이제 각계 전투를 퍼져가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책이 나오면 여러분 꼭 사서 읽어서 소화하시고 또 읽을 만한 분들에게는 선물하셔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편 이 두 가지 꿈에 대한 해석을 다 녹음을 하고 기도 시간 이제 기도 시간이 다 찼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날마다 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그 시간을 채우고 꼭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변이 없는 한 꼭 시간을 채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언뜻 잔다. 자는 것도 기도 시간에 쳐. 저는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본 적은 없어. 근데 저는 기도 시간에 꿈을 안 꿔본 적은 없어. 내가 잠잘라 그런 게 아니라 피곤한 어떻게 보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막 기도하는데 어느 때는 언제 잤는지 난 몰라. 그럼 뭐 꿈을 꿨어. 그 현실로 돌아. 난 그것도 기도 시간이야. 난 기도하고 그 이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걸핏을 하면 날 건드리셔. 난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면서 거기에 집중이 되면서 막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 그럼 또 일어나야 돼. 녹음해야 돼 이건.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해 주는 거니까 녹음해야 돼. 그것도 난 기도 시간이야. 그것도 저는 기도 시간에 쳐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서 못 살아. 그래서 저는 꿈을 꿔도 기도 시간. 그래도 이제 기도하다가 막 깨달아져가지고 막 녹음을 해도 그것도 이제 기도 시간.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꿈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막 녹음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많이 갔지. 기도 시간 다 갔네. 그래서 이제 기도 끝. 오늘 기도 다 했네요. 그런데 그날따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부시대기라도 달라고, 부시대기 너무하다 그랬어. 좀 더 달라고. 그렇게 기도라고 했었는데, 땡기는 거야. 하나님이 땡기는 거야. 시간은 지났지만, 이 하나님을 더 얻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얻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구해야지. 그거 참 없는 일이야, 잘. 시간이 다 지났는데 다시 앉았어. 다시 앉아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또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건 사역을 위한 것이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어딘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다. 딱 앉아서 기도를 시작을 딱 했는데 기도를 한 개도 못했어요. 딱 앉자마자 계시가 그냥 확 임하는데 갑자기 설교가 한 편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거든요. 갑자기 설교 한 편, 이거 설교인데. 야, 하나님이 설교를 주시는 것인데. 아예 좀 버틸라 그랬어. 근데 이게 내가 영이 알아. 이건 하나님이 설교 주는 건데. 나 지금 하나님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녹음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 녹음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설교를 세 가지 대지를 이렇게 주시는데. 순서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 순간적으로 팍 오는 거니까 그게 무슨 뭐
그냥 1초도 안 되는 순간적으로 팍 오는 거니까. 예, 이 순서가. 근데 이제 녹음을 하면서 성령의 기름부음이 더 강력하게 임하면서 그냥 다 바로 잡혀. 바로 다 바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녹음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 요약설교 주신 거 세 가지를 녹음을 하는데 참 그런 일이 많아요. 상습적인데 상습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녹음을 하는데 그냥 그 세 가지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그냥 막 계시가 막 쏟아지는 거야. 계속 줄줄줄줄 임하는 거야. 그래서 녹음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녹음을 얼마나 했지. 내가 그날은요, 네 차례에 걸쳐서, 그 아침에 기도 시작해서, 네 차례, 밤 10시 30분까지 녹음했어요. 네 차례에 걸쳐서. 그 다음날도, 걸핏하면 그 말씀이 와, 계시가. 그 다음날도 또 와. 그 다음날도 또 와. 그럼 녹음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녹음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너무나 놀라운 거는, 이게 뭐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야. 정말 내가 궁금했던 게 거기서 또 다 풀려. 정말 궁금했던 건지 앞으로 예언 사역을 완전히 재정비할 건데 예언의 성령의 나타남인데 뭐 몇 명 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있고 그죠? 또 영성도에서 많이 했고 갈등이 되잖아요.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완벽한 답이 없었거든. 응? 좀 이렇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순간이야 순간. 응? 성경 구절 하나 탁 떠오르면서 그냥 확 가는 거야. 어, 예언 사역이 이런 거구나. 오, 예언 사역이 이런 거구나. 뭐 그런 거 있잖아. 구약에도 선지자 있고 신약에도 선지자 있는데 왜 지금은 정한 선지자가 없지? 지금은 선지자가 사도로 계통을 이어가는. 근데 그거는 시작이고 그 이상의 것을 뿌리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지금도 정확한 선지자가 일어날 수 있는 거더라고.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몰랐던 거더라고. 그래 은사만 받은 거더라고. 방법. 어떻게 하면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정확한 입신이 얼마나 이 찌라시 같아? 입신 간증 들어봐. 그게 어디 예수님이 그 완전히 베리칩이다. 그건 양신 역사고. 그 입신은요, 입신 간증의 90% 이상이 다 가짜입니다. 악령 역사가 아니라도 그건 다 정신세계에서 속인 거예요. 그 바울은 입신에는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또 요한도 입신하면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아니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성령의 은사인데 왜 이렇게 예언이 많이 틀려? 세계적인 예언 왜 이렇게 많이 틀려? 아니 입신이 양심 역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참 진실한 사람인데 입신이 왜 이렇게 걸핏하면 틀려? 그 모든 것의 답을 싹 알려주는 거야. 처음으로 알았어. 그냥 너무 쉬워. 갑자기 그냥 성경 구절 하나 탁 떠오르면서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확 이해가 되는 거. 뿌리까지. 뿌리까지. 무슨 얘기냐면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가 보이는 게 아니고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 잎이 보이는 게 아니고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 이 나무가 보이는 게 아니고 사과나무는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부터가 사과나무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나무도 잎도 있을 수 없고 열매도 있을 수 없고 그죠? 그런데 이 말씀도 그런 거야. 예언도 그런 거야. 선지자도 그런 거야. 이 모든 게 그런 거더라고. 모든 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열매를 보는 거야. 자꾸 열매. 그냥 나무를 보는 거야.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계시적으로 강력하게 임할 때는 그냥 뿌리에서부터 나무까지 전체가 다 보여. 순간적으로. 그래서 투명한 성경이 된 거예요. 응? 신학생 때 하나님께서 성경이 닫혀 있는데 그죠? 투명한 성경으로 다 이렇게 깨뜨려 보게 되는 거. 뿌리에서부터 답. 그러면서 뿌리를 아니까 답이 나와. 아, 예언은 왜 이렇게 틀리지? 아, 선지자는 도대체 뭐지? 입신은 왜 이랬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언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은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거. 뿌리로부터 이해하면 이게 답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제 녹취를 해놨는데 A4지를 내가 녹취한 거를 모아봤더니 100페이지야. 며칠 동안 내가 녹취한 걸 보니까 요 설교에 대해서 녹취한 게 A4지로 13포인트 글자로 100페이지. 그게 여러분 얼마나 막 퍼부어줬으면 그죠? 그게 무슨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막 게시적으로 퍼부어준 걸 쓰는데 그게 100페이지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일인데 지금까지 보면 내가 태어나서 받은 계시 중에 요번이 제일 깊은 것 같아요. 내가 여지껏 태어나서 받은 계시들 중에 요번이 제일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제일 깊이 들어가고 어우 막 그냥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잘 이해가 돼가지고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바울이 이러잖아요. 너희가 고린도 14장에 너희가 자신을 신령한 자나 선지자로 알거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러잖아요. 그죠? 너희가 자신을 신령한 자나 선지자나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할 때 탁 던져준 말씀 중에 하나. 그냥 확 이해가 되는 거야.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바울이 무슨 권위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바울이 무슨 권위로 무슨 경험을 했고 뭐에 기초해서 지금 이렇게 신령한 자들에게 담대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이거구나. 이게 사도적인 권위구나. 이게 사도적인 권위구나. 그리고 사도적인 권위는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거구나. 지금 선지자니까 예언도 받아, 계시도 받아. 근데 바울은 말해요. 내가 말하는 거는 예언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는 환상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는 입신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는 주의 명령이야. 그러잖아요. 권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선지자들이 뭐 예언하고, 한 사람 예언하고 다른 사람 분별할 거다. 그죠? 바울의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 내가 너에게 전할 때 사람의 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종류가 다른 말씀이야. 믿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어떻게 오는지. 그런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어떻게 임했고 오늘날에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완성됐지만 사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는지. 그냥 뿌리로부터 불을 보듯이 환하게 할 수 있어요. 내 경험을 통해서도 환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너무 이 모든 것이 보여.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걸 이제 설교 준비를 할 거예요. 지난주는 너무 바빴어요. 참나물도 뜯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바빴어요. 일주일 내내 너무 바빴어. 어제까지 너무 바빴어. 너무 바빴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건데요. 설교 준비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집회를 할 것입니다. 특별 집회를 할 것인데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뭐라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그런 수준의 얘기를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군가 입신해서 예수님 만나고 들었다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입신한 사람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해. 예수님이 진짜 깊은 그 허접스러운 간증을 그렇게 말하는 거야. 누가 입신해서 들은 그런 차원 낮은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입신보다 훨씬 정확하고 입신보다 이제 이런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뭔지 서론을 설명할 때 이것부터 설명해 줄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뭐에 근거한 거고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계시한 것들을 나눌 것인데 이번 기대하셔도 좋아요. 크게 기대하시고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밤에만 할 거예요. 왜냐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저녁 집회만 할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두 번 했는데 죽겠어요. 그래서 낮 시간에 뭐 딴 사람 혹시 세울지 안 세울지 모르지만 밤에만 할 거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어요. 그죠? 많이 길어져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길어져가지고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여기 익숙해져서 이럴 때는 요약을 해버리면 됩니다. 어차피 책도 나올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게 요약만 해버리면 되니까 마음의 평화를 찾고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망에 이르는 죄 바로 알기.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잘못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걸 갖다가 그게 아니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실제로 이거다. 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로는 고의로 범하는 죄다. 이거 아니라 그랬죠. 둘째로 카톨릭의 견해. 그건 더 아니고. 셋째로 육신적인 죽음의 징계를 받게 하는 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 쳐서 죽는 그런 죄. 이것도 아니라 그랬고. 네 번째로는 학자들이 많이 속고 있는데 아주 교회가 너무 많이 속고 있어요. 복음을 고의로 완고하게 거부하는 죄. 이것도 아니라 그랬고. 다섯 번째가 성령 모독죄. 이 성령 모독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것인데요. 여섯 번째는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 6절에 나오는 배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뭐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슬게 회개. 읽으면 또 시간 걸리잖아요. 뭐 그런 내용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건데요. 많은 학자들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신자가 짓는 죄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불신자가 짓는 죄로 봅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여섯 번째 견해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신자가 타락해서 그리스도를 떠나는 배교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다시 회개가 불가능한 죄로 필히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이 죄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칼빈이 의외로 쓸만한 말을 하나 했는데 칼빈이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일리 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접하고 거기에 대해 모른다고 변명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중심으로 반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죄는 매정하고 적에 가득 찬 반항으로 볼 수 있다. 이거는 온전한 설명은 아니에요. 이제 쓸만한 말을 했는데 이제 완전하지는 않죠. 완전한 설명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케네스 에길 목사님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경험하는 네 가지 경험이다.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단계적으로 어떻게 경험하는 네 가지 경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신자가 모든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신자가 이 네 가지를 경험하고도 압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모든 걸 충분히 알고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가 안 된다. 이 사람은 버림받게 되고 100% 지옥에 가게 된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케네스기 목사님도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 케네스기 목사님이 가르쳐준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회개가 불가능한 죄고요. 저는 당연히 이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 안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미혹된 죄. 제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걸쳐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여섯 가지 견해를 소개하면서 설명해 드렸어요. 첫 번째하고 네 번째 견해는 틀린 견해입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견해는 맞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가 뭐죠? 성령 모독죄. 여섯 번째로는 뭐죠? 히브리서 6장 4절이야 6절에 나오는 그런 유형의 배교죄. 이거는 분명히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성경적으로. 그죠? 그 구절 자체에 나와 있어. 그죠? 그냥 사망에 이르는 죄고 회개가 불가능한 죄고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 그거는 벌써 거의 답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겼어요. 변수가 생겼는데 성령신학계에서 이제 이동규 교수님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저는 이제 주석을 뭐 거기 그 부대에서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듣고 처음 알았어요. 여러 학자들이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요한일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미혹된 것. 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미혹된 것을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해석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학자들이 워낙 설명도 잘하고 근거도 잘 되고 그러니까 나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동의가 되더라고. 동의가 되고 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저런 죄였어? 뭐 그런가 봐. 이러고 받아들였는데 그 뒤에 자꾸 좀 의문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게 됐어요. 아무튼 이제 이동규 교수님 강의에 나온 것처럼 실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로이드 존즈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분명 그는 자기 서신에서 그 점을 매우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강조해왔던 적그리스도들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요한일서에서 경계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미혹된 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다. F.F. 브루스라고 이 김세윤 교수의 아마 스승일 겁니다. 근데 F.F. 브루스 굉장히 실력 있는 신학자인데 F.F. 브루스도 그랬고 뭐 데이비드 잭맨이 이 설명하면서 많이 나왔었죠. 데이비드 잭맨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최영상 교수님 나는 이분 제가 하나도 안 읽어봤는데 이동기 목사님 좋은 책인가 보더라고 많이 읽더라고. 아무튼 뭐 최영상 교수님 책에도 그렇고 뭐 다 소개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여러분 쟁쟁한 학자들이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설명을 보면 들어보면 더 그럴듯해요. 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 그러면 앞에서 소개한 여섯 가지 해석들은 요한일서의 문맥과 관계가 없는 해석이다. 그런데 이 해석, 이 일곱 번째 해석은 문맥에 근거한 유일한 해석이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문맥이 중요하지 않은가. 문맥에 의해서 의미가 드러나는 거고 문맥에 의해서 해석해야 되지 않은가. 근데 다른 해석들은 요한일서 5장 문맥과 상관이 없지만 이거는 문맥의 근거에서 유추한 해석이니까 이 해석이 옳다. 그리고 이 해석이 옳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게 설득력이 있죠.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정말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이제 깊이 연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그건 학자들이 만들어낸 굉장히 매력 있고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을 곡해한 것입니다. 첫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요즘 대세인 이 해석은 옳은 것이 아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일곱 번째 해석, 학자들에게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일곱 번째 해석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을 느끼게 됐어요.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해석이 맞는 거냐? 아니면 이 일곱 번째 해석이 맞는 거냐? 두 종류의 해석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 거냐?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어. 단서가 없어요. 뭘 이렇게 분별하고 결정 내릴 만한 단서가 있으면 나는 이게 무조건 맞을 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야. 왜 이게 맞고 왜 이게 틀리는지 성경 안에서 단서가 나와야 되는데 주석은 뭐 기본적으로 다 읽었지. 뭐 아무튼 여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뒤져봐도 이거를 뭐 결정할 만한 그런 단서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단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를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서가 없으니까. 이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 주장이 맞는지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단서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알고는 싶은데 알 수가 없고 불가능하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이 죄가 둘 중에 어느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열쇠. 그 열쇠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표현 자체에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회개가 가능한 죄인가 아닌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이 시금석이다. 왜냐하면 요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회개가 불가능한 죄라면 사망에 이르는 자가 회개가 불가능한 자가 확실하다면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과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을 비교해 볼 때 이 일곱 번째 해석이 틀린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자에 집중을 해야 돼. 이 사망에 이르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가? 이거 자체가 또 큰 논쟁거리예요. 학자들의 사이에서, 주석들 사이에서. 근데 어쨌든 이거를 정립을 해야 돼. 이거를 알아내야 돼. 사망에 이르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가?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자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요게 딱 정확하게 정해지면 방금 말한 두 구절을 딱 인용, 비교해보면 일곱 번째 견해는 불가하다는 결론이 딱 나옵니다. 거기 근거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야 돼요. 그 두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회개가 불가능한 죄라면 그러고 나서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미혹된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립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가 안 된 죄는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여기서 지금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며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명목상의 신자이기 때문에 조건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된 죄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다. 학자들이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굉장히 매력 있고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이걸 근거로 해서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과연 회개가 가능한 죄냐 안 가능한 이걸 아는 게 이제 열쇠에 대한 걸 알았잖아요. 답은 몰랐지만 이게 키다. 거기까지는 이제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회개가 가능한 죄인가 아닌가 이거를 이제 밝히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는 원어에 단서가 있지 않을까. 번역본은 몰라도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원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뭐가 되면 사망에게로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참 웃겨. 사망에게로 죄.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여기에다 이르는이라는 단어를 추가를 시켰어요. 이르는. 그래서 이 번역들을 보면 죽음에 이르는 죄, 또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 대부분 그렇게 다 번역을 해놨거든요. 이게 이제 직역에 가장 가까운 번역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회개가 정말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정확한 단서가 없어요. 또 뭐 때문에 어려워지냐면 형제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절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앞에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보거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 앞에는 형제가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학자들이 이건 불신자들이 짓는 죄다 이러는 거야. 앞에 형제가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데 더 어렵게 만들고 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칼빈주의자들이나 학자들이 여기서 또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절대 기도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다. 그냥 그들을 위한 기도를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은 것뿐이다. 또 말이 맞잖아요. 그죠? 표현이. 그러니까 이게 뭐 그들은 기도해져봤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가 불가능하고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아예 기도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꼭 회개가 불가능한 죄가 아니다. 여기 말하는 죄는 그렇게 회개가 불가능한 죄가 아니다. 뭐 그쪽으로 이제 계속 몰고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에 게 다 유효해지겠죠. 그죠? 두 구절 때문에 불가능하고 했던 것이 유효해지겠죠.
그런 일이 생기죠.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대략 제가 주석들을 읽어보니까 이제 이런 논리들을 펼치고 있는데 저에게는 이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가 없었어요. 이 주장들을 어떻게든 반박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벽에 부딪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제가 자려고 누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요한일서 5장 6절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 5장 16절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주 하는 경험이죠. 그래서 즉시 제가 불을 켜고 일어나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 성경을 펼치고 읽었어요. 그때는 성령께서 계시해 주겠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을 읽는데 전에는 그렇게 읽어도 안 보였는데 전에는 그렇게 봐도 안 보이던 문맥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문맥이 확 너무 단순한 거야. 아니, 성령이 가르치는 일들은 깜짝깜짝 놀래요. 얼마나 어려웠던 것이 얼마나 단순하게 풀리는지 얼마나 쉽게 얼마나 심플하게 풀리는지 요한일서 5장 16절 요한일서 5장 16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걸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주시리라. 이게 전반절이고요. 연이어서 후반절을 보면 생명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거를 붙여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구해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걸 붙여서 그래요. 왜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랬을까요? 그리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것과 반대이기 때문인 거죠. 앞에서는 왜 구하라 그랬을까요? 이유가 나와 있죠. 그리하면 생명을 주시리라. 그것 때문에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건 구하지 말아라. 왜 구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생명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봤자 생명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자는 구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하라고 했고 뒤에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자는 구해도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하라 하지 않노라 했다는 것이 갑자기 확연하게 보였어요. 또 그 전에 나오는 14절과 15절에 눈이 갔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럼 이 구절이 어떤 내용이죠? 두 구절 다 기도 응답에 대한 거죠. 그죠? 두 구절 근데 기도 응답에 대한 거예요. 그 뒤에 16절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역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거죠. 그 후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건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기도 응답을 세 번을 계속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하여 난 구하라 하지 않느라. 그러므로 이 문구는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봐야 문맥적으로 가장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문맥의 흐름상 가장 자연스럽고 그게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 설명해드린 것처럼 문맥을 보면 구하라 하지 않느라 이게 포기의 의미지 금만 것은 아니다. 학자들이 궤변을 들어두는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포기의 의미지 금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거를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말장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맥을 안 보고 단어를 본 거예요. 문맥을 안 보고 표현을 본 거예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구하지 말라가 아니고 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금한 건 아니지만 그죠? 응? 또 그거를 뭐 완전히 금한 것도 아닌 그죠? 완전히 금한 것도 아니고 허용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이 말씀들을 오해하게 된 것인데 결국은 이 뿌리는 칼빈교리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칼빈교리인데 신자가 사망에 이르는지 회개할 수 없는지를 짓는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칼빈의 교리 장로교 교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냥 표현들에 집착을 한 거죠. 표현들에 집착을 해서 자기 교리에 맞는 해석을 한 것이고 그러나 표현이 문제가 아니고 단어가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문맥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은 밤에 자다가 성령께서 보여주신 문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죠? 문맥을 통해서 설명해. 그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게 허용이 아니다. 완전한 금지다. 표현은 애매해 보이지만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거는 완전한 금지를 말하는 것이지 완전히 금하지 않은 학자들이 말한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한편 16장 후반절에 형제가 없는 것도 앞에는 형제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는 형제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형제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은 그 죄를 못 짓는다. 불신자들이 짓는 죄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에 입각을 해서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 지을 수 있는 죄다. 그렇게 많은 추석들이 몰고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순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을 수 없는 죄다. 이게 많은 학자들의 주장인데 이거는 너무 잘못된 해석이야. 그리고 이거는 모순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사도 요한은 주석가들이나 사도 요한은 강해설교자들처럼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죄를 신자들이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믿는 자들이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자,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된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생각하고 앞에 형제가가 없으니까 이거는 믿는 형제들이 짓는 죄가 아니라 불신자들만이 지을 수 있는 죄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갔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에서 2장 20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요한에게 들은 거. 요한과 다른 사도들, 다른 목회자에게 들은 거. 그죠? 다른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요한일서에서 경계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근데 이런 권면을 왜 해요? 신자들이 거기 미혹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신자들이 거기 미혹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요한 2서 7절이와 9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교훈을 받았어요. 사도들로부터 올바른 복음, 올바른 진리,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지나쳐서 그 교훈을 지나쳐 그 교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미혹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될 수 있다는 얘기고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또 요한은 16절에서 누가 죄를 짓느냐 이거를 다룬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16절에서 누가 죄를 짓느냐 이걸 다룬 게 아니라 단지 앞에서 사망 앞에서 언급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반대가 되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자세히 읽어보세요. 내 말을 기억하면서. 16절 하반절에서 이게 불신자가 이 죄를 짓느냐 신자가 죄를 짓느냐 이게 누가 지을 수 있는 죄냐 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 누가 죄를 짓느냐가 아니고 그걸 다루고 있지 않고 앞에서 바로 앞에서 전반절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죄가 이런 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단순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기록되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러잖아요. 앞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사망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거는 그 죄를 형제가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누가 그 죄를 짓고 안 짓고 얘기가 아니라 사망에 그와 종류가 다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지은이가 아니라 있으니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다른 종류의 죄를 하면서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럼 이게 뭐 불신자만 진다, 신자가 진다 그런 게 전혀 언급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러므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구하라. 그러나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구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형제가 없다고 해서 신자가 지을 수 없는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본문의 진짜 문맥을 놓친 거라는 것이 본문의 진짜 문맥을 놓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상반절과 달리 16절 얘기인데 상반절과 달리 하반절에는 왜 형제라는 단어가 없을까? 여기 형제라는 단어를 딱 써줬으면 더 깔끔하고 이런 오해들도 없고 좋았을 텐데 왜 여기 형제라는 단어가 없을까?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앞에 형제가를 뒷구절이 자연스럽게 이어받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 형제들이 있다 근데 이런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죄도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못 짓는 죄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형제가를 뒷구절이 자연스럽게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 번 굳이 형제라고 하는 말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게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혹은 형제들이 범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범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죄를 범한 자들은 이제는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 죄들을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들은 여전히 형제야. 그죠? 그 자백하고 회개하고 바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전히 형제야.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끊어져 나가는 죄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끊어져 완전히 버림받는 죄야. 그래서 이 사람이 신자인데 그 죄를 져서 그럼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더 이상 신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더 이상 믿는 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형제라는 단어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이유로 형제가라는 단어가 없는 것이지 형제가라는 단어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신자가 지을 수 없는 죄고 불신자만 지을 수 있는 죄다. 그런 성경은 대단히 잘못 본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날 밤에 제게 주어진 깨달음이었어요. 저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신자도 지을 수 있는 죄이고 그 죄를 지으면 회개가 불가능하다. 그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신자도 지을 수 있다. 이거는 회개가 불가능한 죄다. 이거는 버림받는 죄다. 그러니까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 힘을 얻고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연구하다 보니까 증거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이해가 옳다는 증거를 여섯 가지 정도를 발견을 했는데 네 가지 정도만 막 간단간단하게 오늘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 생각입니다. 뭐 아주 짧기 때문에 뭐 금방 속히 오리라 2000년 이런 거는 아니고 진짜 이제 이건 짧습니다. 첫 번째는 헬라어 사전의 이죄에 대한 설명이에요. 헬라어 사전의 이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뭐 다 생략하고 중요 부분 하면 그는 사망에 이르는 죄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인간을 위한 중보기도를 권하지 않는데 그것은 이러한 인간에 대한 용서 및 생명의 용납이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기 때문이다. 버림받는 죄라고 나와 있잖아요. 용서받지. 헬라어 사전에 이곳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게 이런 의미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진짜 빠르죠?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애에 대한 원어 비교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애에 대한 원어 비교. 캐런 좁스는 중요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라는 말은 요한 문헌의 다른 곳. 곧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발견된다. 거기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나사로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다 하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고 원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그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을 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죽을 병이 아니다의 반대는 죽을 병이죠. 이해되십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의 반대는 죽을 병이죠. 화병입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의 반대는 죽을 병이죠. 반드시 죽게 되는 병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의 반대는 사망에 이르는 죄인데 똑같은 원리에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죽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있고 죽을 죄가 있다. 어떤 병은 걸려도 죽는 게 아니지만 살 수 있지만 치료받고 어떤 병은 완전히 사형 선고가 되는 완전히 죽을 병이 있는 것이고 어떤 죄는 회개하고 자백하면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는 죄가 있지만 어떤 죄는 그 죄를 지르면 그냥 끝난 거야. 끝난 거. 이거는 그냥 완전히 죽을 죄인 것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요한의 이 동일한 표현 자체가 그거를 뒷받쳐주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죄는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걸 뒷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공동번역 성경하고 표준세번역 성경,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역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제일 개떡 같은 게 개신교에서 보는 성경이고, 개역개정 이건 아주 개떡, 응? 저기 개적성경, 개역성경 그건 개개개떡. 이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면 그나마 완벽하지 않지만 원어를 제대로 살려서 뜻을 달려서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게 의외로 공동번역이에요. 가톨릭에서 쓰는 성경. 외경 같은 거 포함된 거는 다 무시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표준세번역이에요. 표준세번역. 그런 걸 한번 성경 읽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 죽을 죄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 길게 안 하고 죽을 죄, 넌 죽어. 그제 지금은 죽어. 표준세번역에서도 사망에 이르는 죄 이렇게 복잡하지 않냐, 죽을 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제는 그냥 지면 죽는 죄다. 믿습니까? 너 건너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가 불가능한 죄고, 예, 멸망하게 되는 죄가 맞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과의 관계예요. 응? 참 골치 아프죠. 비슷한 말들이 많아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과의 관계. 어떤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요 표현 때문에,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하고는 다른 거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그건 오해입니다. 둘 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둘 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둘 다. 그 죄도 사망을 이르게 해요. 앞에 죄도 사망을 이르게 해요. 그 점이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6절에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권면도 해야 돼요. 그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구하면 생명을 주시리라. 그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는 얘기죠. 사망하게 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의 결과도 사망.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의 결과도 사망이.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 둘 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왜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요한이 말을 하고 왜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 두 죄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죄가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미혹된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자가 죄를 지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죄 때문에 반드시 멸망받지는 않거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자백하면 용서받잖아요. 그죠? 그러나 신자가 일반적으로 짓는 죄들은 우리를 꼭 멸망받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미혹된 거는 다르죠. 오늘날 뭐 신천지나 통일교나 여호와 등이나 많이, 이게 다 이것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인데 여기서 이단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미혹되면 그건 100% 지옥이잖아요. 그죠? 참이단이래야 되겠지? 여러분, 참이단에게 미혹되면 그건 여러분 100%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죄를 지어도 반드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는 그 죄를 지으면 죽는 거고, 뭔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럴듯하죠. 그죠? 이게 굉장히 그럴듯한데, 그러나 방금 말했듯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은 자들도 구하지 않으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배제하고 생각해 볼 때, 이거를 제외시켜놓고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둘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이렇게 서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앞에 죄도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회개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죄도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이건 회개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 이렇게 서로 다르게 표현했다. 이거 외에는 암만 생각해도
다른 어떤 가능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회개가 가능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자는 회개가 불가능하고 이거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그렇게 표현했다. 그렇게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가 불가능한 죄가 틀림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까지 말씀드리죠. 마지막 네 번째로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를 금하는 구약 성경 구절들이에요. 기도를 금하는 구약의 성경 구절들.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에 관해서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 목사가요 성도들 보고 기도하라 그러지 기도하지 말라 그러긴 힘들거든요. 예수님이 원수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핍박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랬는데 그죠? 목사가 기도하라고 하지 기도하지 말라는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제 내가 좀 이제 여유가 생겨서 금방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게 무슨 죄든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더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 조금 생각 좀 해보시라니까 맨날 그 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강해서 그 자꾸 엉뚱하게 주석에 끌려다니고 교리에 끌려다니고 짱구짓증 그만하고 좀 조금만 생각해보라는 거야. 아니 목사가 누굴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할 일이 없는데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들에 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왜 그랬겠냐는 거예요. 왜 사랑의 사도니 왜 그랬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 이게 뭐 적극적으로 금한 건 아니야 뭐 또 학자들이 막 개변을 늘어놨잖아요. 그래놓고 문맥을 통해서 아니야 이게 포기의 의미야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유두리가 있는 게 아니고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거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구함의 생명을 얻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구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안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결국 멸망받고 그는 결국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구하라지 말라고 구하라지 않노라 문맥에 통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완벽한 포기죠. 포기. 그 영혼에 대한 포기. 버림받음이거든요. 버림받음. 포기. 그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문맥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그런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응?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는 중보기도자면서 계시를 받는 사람이면서 표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제가 김옥경 목사님하고 얘기를 깊이 했는데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선지자는 중보기도자고 선지자는 계시를 받는 사람이고 믿습니까? 꿈, 환상, 예언 계시를 받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많은 선지자들에도 이게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선지자의 사명이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선지자의 사명이 기도란 말이에요. 선지자의 사명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희한한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선지자는 원래 중보기도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11장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에게 환난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14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전에도 말했는데 또 말씀하셔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이십니까? 본문에 나온 게 나와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기도하지 말아라. 또 본문에 우리 해석한 게 나와. 안 듣는다. 네가 기도했잖아. 안 듣는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생명을 주시리라. 믿습니까? 듣는 거야. 근데 이거는 네가 기도해도 안 듣는다. 그들이 네가 기도해도 안 듣고 그들이 기도해도 안 들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나한테 와도 소용없어. 늦었어. 차 떠났어. 넌 그냥 지옥이나 가. 넌 여지껏 너무 완악했어. 너무 강팍했어. 넌 너무 교만하고 너무 이기적이었어. 너는 선을 넘었어. 넌 끝났어. 이해가 돼서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결정적으로 나오잖아. 여기 결정적으로. 어? 안 봐도. 기도해도 안 봐도. 금식. 야, 너 밥 굶는 거야. 굶을 필요 없어. 잘 먹고 지옥 가. 너는 끝났어. 번제 소제 헌금도 갖고 오지 마. 예배도 드리지 마. 예배당에도 오지 마. 난 널 원하지 않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 소제를 드리던 번이 그러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멸하리라. 버림입니다. 버림. 저희 내가 한 구절씩만 읽어드렸는데요. 각 가정의 문맥을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들을 멸하겠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마. 난 그들을 멸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과 비추어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의미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아, 버림받은 자들이구나. 믿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저 그리스도에게 미혹된 게 아니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도 돌이킬 수 있어. 믿습니까? 근데 이거는 버림받은 죄야.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를 지었거나 아니면은 히브리서 6장에 말한 그 조건을 충족됐는데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거절했거나 또 하나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죠.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죠.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건데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를 가지고 자꾸 사망에 이른 자가 신자를 안 진다, 불신자가 진다. 이게 얼마나 영혼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신자가 지어서 버림받고 멸망받을 수 있는 죄인데. 그죠? 그 경계를 그래서 칼빈주의는 이단까지 다니라서 너무 난 죽을 때까지 장로교를 반대할 것입니다.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저 어거스탄과 칼빈 저 엉터리들을 반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혼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리 문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교양이 아니야. 교양을 위한 게 아니야. 무슨 지식을 위한 게 아니야.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많이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 꼭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우리를 죽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고문하는 자가 아닙니다. 박해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절대로 죄도 다른 죄도 계속 제껴내 살면 죽는 거야. 그래서 구하라 그러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지식을 살면 안 돼. 어쩌다 죄지었어도 발딱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 의지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습니까? 더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절대 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성령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성령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귀신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이단이다, 삼단이다 그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특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그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돌이키는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누가 그러겠나? 제정신으로. 그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 거지. 근데요, 그게 한꺼번에 그러는 게 아니야.
예배 빠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빠지는 것부터 시작하고 설교 건성으로 듣는 것부터 시작하고 지불도 모르면서 그냥 와서 들은 풍을 가지고 설교 함부로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불평함부터 시작하고 이러면서 슬슬 깨구리 삶는 것처럼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게 사망의 일이잖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 나도 예수님이 우리 위해 돌아가신 거 알아. 나도 기독교가 진짜인 거 알아. 나도 성경이. 그때 나는 기독교가 싫어. 이러면 끝난 거야. 그래도 나는 예수 안 믿을래. 그냥 나보고 예수님이 됐으려 하지만 교회는 이건 끝난 겁니다. 하나님도 이 사람은 천국 못 보냅니다. 예수님도 천국. 이거는 어떤 사도 어떤 선지자가 중보기도를 해도 그를 위해서 40일 금식이라도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끝난 겁니다. 그게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적이 되고 완악하고 강팍해져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그것이에요. 그런 죄를 짓는 일이 절대로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럴싸한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깨울 수 있는 진리의 말씀, 무엇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듣고 떨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 그만 못다 중요하게 여기고 이게 나를 구원하는 생명의 좁은 문 좁은 길로 이끄는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빛이 돼서 나의 실상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전신과 우리에서 나의 모습을 비출 때 하나님 내가 돌이킵니다. 하나님 경외한 마음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경외하는 마음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영이 말씀 앞에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의 하나님의 꿈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수십 년 준비시키셨는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영혼들을 흔들어 깨워 살릴 수 있는 이 종교개혁과 추수와 구원의 영적 상끝이 될 수 있는 이 성령적인 진리의 회복을 일으키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불타고 있는 영혼들이 지옥 가는 걸 보고 계시면서 심령에 불타고 계신 그 일이 진리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이루어주소서.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오래전부터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꿈을 주셨던 그것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진리를 상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에 떨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인 거 알고 주를 경외하며 오늘도 주를 따라 생명의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의 말씀을 쏟아부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모든 완악함과 강박함들을 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사망에 이르는 죄범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두려운 줄을 모르며 아버지의 성령을 해방하며 자신의 삶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땅에 너무나도 많은 현실 속에 아버지 이 사랑하는 교회에 떠나보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 아버지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아버지 내가 절대로 안전하지 않는 것을 아버지 나의 신령 깊이 깨닫고 아버지를 날마다 경외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낮은 주를 비추며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바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 자신이 온전히 주님을 닮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 시간에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절대로 죄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미한 밤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그 내세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아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진정한 참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니라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납작 엎드려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살며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 죄로부터 완전히 떠날 수 있는 그 거룩함이 그 놀라운 성화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놀라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서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교리들이 완전히 떠나가고 하나님 새로운 단계로 기독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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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진실로 아버지를 생명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아가는 은혜, 그리하여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부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믿는다 하면서 주어지 않은 자마다 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지인데 아버지를 믿으면서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것처럼 아버지 단식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른 그날까지 아버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시간을 부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참된 생명의 말씀임을 하나님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경홀히 여기지 않는, 주의 음성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는 그 결국이 사망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맛보물, 하나님의 빛이심을 얻고서 하나님 미혹으로 죄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내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의 엄중함과 사랑을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이 있습니다.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사랑하는 교회에 쏟아부으신 아버지의 이 진리의 말씀들,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 교회에 심으시고 어떠한 하늘의 말씀들을 이 땅 가운데 쏟아붓고 계시는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탄식으로 행동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단하게 땅에 살리기를 원하시는 이 땅에 거치고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반드시 살리셔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에 부르신 것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와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만,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대에 반드시 지켜내고 반드시 생명대에 하나님 그토록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구원의 그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 수 있는 은혜 부어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를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도 멸망하시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러워지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가도록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더 우리 자신을 거울 앞에 비춰봅니다.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수많은 한국교회와 열방의 영혼들도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 앞에 완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양심의 할마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버림받는 영혼들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이여 말씀의 빛으로 지름이 마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영이여 생명이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주님의 뜻은 심령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다 들어가는 마음을 알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아버지 눈들이 열려지게 하소서. 기들이 열려지게 하소서. 깨닫는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나의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내 아버지의 사랑, 불변하는 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그 마음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열방에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구원에 대한 뜻을 열방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 강력하게 임재해 계신 주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밝고 강력한 진리를 부어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강력한 기도의 영과 강력한 찬양의 영과 강력한 치유와 강력한 축사와 강력한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보배로운 동력자들을 주시고 보배로운 사역자들, 보배로운 성도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진리를 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음해 속에서도 강력한 교회로 서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아프리카까지 문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내 감사의 손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성성껏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재물어들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에게 재물어들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는 일이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따라다니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보다 번성하고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큰 복 부어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북한이 복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일본과 중국이 복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아프리카가 복을 받고 열방의 영혼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하늘 보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보고를 열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간격에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팔복의 사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소경과 바리새 받은 나를 의뢰가진 자가 되고 성령을 통해서 완전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충만 충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치유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은 사라 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간도 치유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눈도 치유 될지어다. 귀도 치유 될지어다. 치아도 치유 될지어다. 위도 치유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피부도 치유 될지어다. 뇌도 치유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뼈들도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으로 뼈도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 될지어다. 머리끝까지 치유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은 떠나 갈지어다. 혈기를 유발시키는 영도 떠나 갈지어다. 참소하는 영들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중독에 관한 모든 영들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권세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는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깊이 교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시민과 북녘 땅의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우크라이나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